제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꼼짝 못하시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어머님 당신께는 더없이 큰 고통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어머님을 곁에서 지켜보는 제게 그 3년은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일평생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다. 병상에 누우시기 전까지 새벽 기도회를 빠지는 적이 없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을 빼고서는 어머님의 삶 자체가 존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병상에 누우셔서 3년 동안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당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일생을 어떻게 매듭짓고 정리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의 기간은 제가 이 세상의 어떤 책 속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던 특별한 은총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매듭을 풀어야 할 사람일 경우에 그분을 오시게 해서 그분과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나누어야 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고, 처분해야 할 것을 미련 없이 처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당신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서 당신 홀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근심거리를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에게가 아니라 교인으로서 목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제5계명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공경을 다해드리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계시지 않아 달리 부모에게 효도를 할 길도 없으니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한 하나님 앞에 서스름 없이 설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그대로 갚을 수 있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어머님께서는 어머님 부모로부터 받으신 내리사랑으로 어머님의 자식인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머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어머님은 어머님 부모에 대한 사랑에 이미 보답하셨고 어머님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어머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어머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다시는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듯이 참된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사랑만큼 어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랑이 또 누구에겐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도 똑같습니다. 부모 사랑도 내리사랑이기에 이 세상 그 어떤 자식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되갚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 대한 자식의 효도와 공경은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사랑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자식에게 또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자기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식을 진정으로 그리고 바르게 사랑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신 부모에 대한 더 큰 공경,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부모가 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본문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일컫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험산줄령의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날 유태인 회당을 찾아갔다가 회당장들의 요청에 의해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2주째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그 설교가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의 첫 번째 체계적인 설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일컫고 우리 조상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조상, 우리 자녀들은 이스라엘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었듯이 바울과 바나바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똑같은 본문 속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건져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있는 우리는 곧 부모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의 부모인 동시에 자기 조상들의 자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미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가 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때가 되면 누구의 부모가 되고 세상을 떠난 뒤에는 누구의 조상으로 불리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되고 조상이 된다는 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모, 어떤 조상이 되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기했던 질문들처럼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이고 어떤 조상이 좋은 조상이 되겠습니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채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의 심령 속에 채워줄 줄 아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만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해서는 결국 자식을 썩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죽음마저 깨뜨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식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 태어난 우리의 친자식에게 뿐만 아니라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자기 부모, 자기 조상에 대한 더 큰 효도, 더 큰 공경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믿음의 부모로 바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부모와 조상이 내게 주신 생명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기에 그보다 내게 생명을 준 부모와 조상에게 더 큰 영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식을 진정으로 바르게 사랑하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식에게 세상의 것만을 요구하고 자식이 세상의 것을 채워주는 것만을 효도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벗어 던져버리십시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자식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첩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식을 바르게 세워서 그 자식이 자기 자식 앞에서 믿음의 부모로 바로 서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음을 깨닫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십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믿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후손의 삶을 통해 영원 속에서 자기에게 성취하게 하는 지혜이므로 자기 자신과 자기 후손을 영원으로 결속해 주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좋은 자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것만으로 효도하려는 미련함을 떨쳐버리고 우리 자신을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바른 믿음의 부모로 가꾸어 가십시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으로 성화시키는 생명의 길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을 좋은 부모, 좋은 조상으로, 좋은 믿음의 부모, 좋은 믿음의 조상으로 가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회의 첫 출발점이 가정이고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있었고 좋은 자식이 좋은 부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심령에 심어주는 믿음의 부모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삭 역시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효도와 아들 야곱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했고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전했던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후손들의 삶 속에서 대대로 성취해 주심으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영원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성취되게 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뜻깊은 가정주의를 맞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처럼 좋은 믿음의 부모,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임을 일깨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믿음의 부모,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자기에게 생명을 전해준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요, 자신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은 자식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 속에서 자기에게 성취되게 하는 길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꿀 줄 알게 하시고 이미 부모가 된 사람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식뿐 아니라 이 세상 많은 사람을 품는 넉넉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디든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온통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큰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